강릉 도심 최대 번화가인 일명 대학로거리. 한 쇼핑몰 건물 1층 점포마다 임대문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2층과 3층에도 문을 닫아 건 점포들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년째 건물이 비어 있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창고로 바뀐 건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 옷가게부터 각종 쇼핑점과 음식점들이 가득했던 강릉 도심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강릉 메인 상권에서 좀 매출 잘 나온다 그러면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지금은 그 느낌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로컬 상권이 많이 잠식을 당했어요. 폐업을 앞두고 물건을 처분한다는 업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다른 도심 상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릉의 한 대형 극장 상가입니다. 원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즐비했던 곳인데요. 이제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점포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상가 공실률 자료를 보면 강릉 도심을 포함한 강릉 중부권 올해 1분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 소규모 상가도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도심인 강릉 교동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6%에 불과했고 소규모 상가는 아예 빈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 성향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으로 변화한 것도 기존 도심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릉이 중심 상권이 옛날에는 한 군데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중심 상권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로 예를 들어 주거단지 상권 따로 있고 지금처럼 밤낮 24시간 상권은 교동 택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강릉 대학로를 특화된 거리로 만드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전국 10대 관광시장의 이름을 올린 속초관광수산시장. 주말을 앞두고 골목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데 유명 점포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고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먹거리랑 또 즐길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장 옆에 또 뭐 속초와이도 생겨가지고 거기도 가보려고. 지난해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 2,500만 명 중 속초관광수산시장에만 무려 5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또 업종별로 손님이 들고 나는 편차는 매우 심한 편입니다.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게 업종 전환을 많이들 했어요. 먹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번창하고 그다음에 기존 전통시장에 갖고 있던 뭐 이런 하신 분들은 점포를 접고 뭐 그런 추세입니다. 시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속초 도심 번화가 일명 설악 로데오 거리. 빈 점포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나붙었습니다. 의류 매장부터 각종 쇼핑점과 통신기기 판매점이 가득했던 도심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속초 도심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문을 아예 닫았거나 비어있는 점포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속초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1.6%에서 1년 뒤 14%로 늘더니 지난해 4분기에는 19.9%까지 치솟으며 도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속초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9.3%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6%가 넘는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이에 대해 표본 조사에 따른 수치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 성향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다 상주 인구까지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속초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가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수산시장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게 속초시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 전체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단위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상권 분화 등으로 불거진 속초도심 공동화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릉 구도심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기 씨. 가게 매출은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지만 건물 임대료의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손에 쥐는 수익은 채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김 씨는 가게가 끝난 뒤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 가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장사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렇다고 장사하면서 빚을 질 수는 없잖아요. 또.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지역 특성 때문에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소상공인들이 맞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릉 유천택지 중심가입니다. 이곳 대로변에도 상가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몰리는 강릉 월화거리와 초당동, 해변 관광지 등을 제외하면 강릉 지역 상권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영동지역 고용지표를 보면 4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 8% 증가했습니다. 영동지역 서비스업 매출지수도 4월 현재 예술 스포츠 여가업이 157.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7%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도 전년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해외여행 펜트업 수요 등으로 영동지역 방문객 수 감소가 더해진 결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예술 스포츠 여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비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소비를 좀 향후 미래로 이연시킴에 따라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폭이 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시기 지원됐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벌써 상환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 원리금이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상환이 이제 원리금 상환이 도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불황이 악재가 겹치니까 채무 이행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질 못하고.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를 보면 강릉 지역 폐업자 수는 2021년 3,285명에서 지난해 3,8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폐업자 중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 비중은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